안녕하세요, 르세라핌입니다. 由房时赫打造的第一个女团，从出场就很不一样，一开场就用帅气的走秀登上舞台，选手他们出道了。르세라핌도 I'm fearless라는 문장을 에너그램에서 만든 이름이에요. 그래서 I'm fearless처럼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Fearless는 강해지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말을 따라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여정을 시작하는 르세라핌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. 除了以爱之万出道过的精彩元和工学向良，其余成员们也分享了终于能出道的心情。 배경이 다 다른 저희 여섯 명의 멤버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팀으로 데뷔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꼭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발전되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녹음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걸 다 처음 해봤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많이 어렵고 서툴렀는데 우리 멤버들과 함께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. 저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와이어에도 처음 매달려보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면서 되게 울컥하고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채원 씨가 리더로서 저희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사쿠라 씨가 저희 마더 언니거든요.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사쿠라 씨한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. 此外年仅16岁的金佳兰出道前卷入校园霸凌风波，在2号举办的showcase上被问到相关问题，她语带保留表示关于这个部分难以回忆，而队长金彩元也做出解释。 表示showcase的场合不太适合直接回应，目前这件事公司正在讨论中，之后会有更适合说明的机会，赶紧跳出来救火管家，就怕是模糊了焦点呢。